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7년간 약 7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7년간 6,700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설계나 건설, 운영 능력에 비해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원전 안전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전 분야 투자를 지금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원전은 상당 기간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 또 혁신적인 안전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 연구개발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이번 계획을 4차 산업혁명과 ICT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 초점이 맞춰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전 안전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강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환경단체는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 조사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전 최신형 설비 보완과 한국형 방사능 방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도청 화백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9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는 모든 직원들이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공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필로스 호텔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동 포항상위 회장 등은 올해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으로 북방교류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경주상공회의소도 오늘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석기 의원, 준하경 경주시장, 윤병길 의장과 지역기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포항시 호미곶 북동 칠해리 앞바다에서 59톤급 저인망 어선이 전복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3살 이모 씨 등 선원 7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에 있던 해경 함정이 출동해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해경은 저인망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 전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앞으로 마케팅을 보강해 관광객을 늘리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며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사명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공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하고 이달 안에 용역을 발주해 3월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